목사님, 황정선 장군님 별 세 개의 쌍둥이 형인데 몇 시간 차이로 형이 됐어요? 제가 직접 안 봐서 모르는데 네. 한 20분 먼저 났다고 20분? 근데 왜 장로님은 육사 갔는데 네. 저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됐어요?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 이제 아버님이 아버님 그 맏아들은 하나님께 바친다 뭐 지금도 그런 분들 계셨지만은 그래서 저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된다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목사가 그러니까 됐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대단하셨다 신앙이 4대죠 4대 5대입니다 지금. 5대 이게 기독교 가정의 전통적인 앞으로 자유일보에 한번 이 가문을 기고를 한번 하십시오 자유일보에 기고를 한번 해가지고 이런 좋은 일들은 한국교회가 다 나누는 것이 좋고 그리고 동생도 목사님이시죠 또 예 막내 동생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님 또 군목도 하셨지요 예 동생도 동생도 군목 하시고 이야 그러니까 애국 집안이야 애국 집안 그리고 황준선 장군님의 아들도 또 목사죠 예 참 감사해 그러니까 식사기도 할 자격이 있는 거야 자 우리 분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 한번 해주시오 식사기도 네. 우리 전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들어서시는 귀한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도 각양의 뭐 은사도 주시고 또 사역에 또 방향도 달리 하시는데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지만은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전 목사님을 들어서시지 않았으면 오늘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저도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며칠 동안 아예 텔레비를 안 봤습니다 예, 그러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연단시키시고 또 더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또 길러주시기 위해서 베풀어주신 하나의 기회라 생각을 하고 아프지만 참아내면서 더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를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더 멋진 나라 약속하고 또 물려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픈 만큼 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셨던 것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너무나 위중한 위기 상황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더 힘있게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목사님과 또 함께 주님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증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저희들의 모임에 귀한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비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더 힘있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